2019년 동성애 축제가 이제 지금으로서는 제일 최근이었고 그 다음에 이번 토요일날 이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9년 학기 전에 있었던 여론조사 결과는 여론조사 공정의 발표에 의하면 동성애 축제 행사장의 과도한 노출에 대해서 국민 80.5%가 반대했고 찬성은 13.3%였습니다. 같은 해 5월 31일 한국갤럽이 서울 퀴어 문화축제에 대해서 좋지 않게 본다가 50%, 좋게 본다는 25%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최근 이번 주 지난 월요일 날 굿 오피니언 리서치가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서울 퀴어 축제 서울광장 사용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가 72.4%, 적절하다가 19.8%입니다. 퀴어 문화축제 가족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가 78.9%, 가족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라고 생각한다가 14.3%입니다. 서울시청 광장은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시민 다수가 원치 않는 이런 것들을 해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또 이런 것들을 코로나 이후에 다시 또 재개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마땅히 이 시민들과 국민들의 뜻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이런 행태가 없어야 되겠다. 시민들의 뜻대로 서울시청 광장을 운영하라라고 말씀드립니다. 2015년에 서울광장에서 동성애 축제가 있었을 때 이것이 고발이 들어갔고 그때 이미 검찰에서는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했습니다. 그 시청 광장의 운영에 맞지 않는 그 규칙에 맞지 않는 상황이 됐음에도 계속 허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그래서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조금 이따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동성 간 성행위를 묘사하는 음란성 공연, 음란물 배포, 심지어는 여성 자유기구 등 그리고 남자 여자 성기 모양의 그 그림은 물론이고 쿠키, 과자를 만들어서 판매를 한 겁니다. 서울시 규정에 의하면 판매 행위 못하도록 돼 있고 술 못 마시도록 돼 있는데 거의 반대차로 행진하면서 술도 마시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팔 수 없는 불법 판매 행위를 하는데도 계속 통과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건강한 성윤리를 지키고 사별금지법에 반대하여 표현과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건강한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보호하고 우리 자녀들이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우리 학부모들과 국민들이 이렇게 정말 뜻을 합하여 국민대회를 개최하게 됐으니 언론이 공정하고 정직하게 보도하기를 바랍니다. 언론이 많이 저는 편향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 14일 날 용산청사 앞에서 제 기억으로는 무지개연대로 기억을 하는데 약 500명 정도가 기자회견들하고 거리행진을 했다고 주요 방송들이 나가고 주요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 국회 앞에서 저희들이 3만 명이 모여서 이런 반대 대회를 개최했는데 그것은 몇몇 기독 언론 외에는 주요 방송이나 언론이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심각하게 편향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그려놨지만 저희들이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현장에서 찍은 사진들이니까 보시고 여러분들이 과연 이런 것이 적절한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또 올바르게 보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현장에서 있었던 사진들입니다. 잘 보이십니까? 자, 항문 섹스는 인권이다. 정말 좋단다. 이게 주말 대낮에 아이들이 있는 앞에서 이런 것들을 보내도 됩니까? 이거 보십시오. 남자 성기 모양의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겁니다. 지금 공연 세트 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성 자위기구를 판매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모습들로 다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행태입니까? 이런 것들을 버젓이 진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땀 흘려 세운 나라 동성이 없어도 망한다. 이런 것들을 표요로 내붙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무슨 장면입니까? 이거 지금 항문선교를 묘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이기도 민망한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행사장에서 노출된 부분입니다. 우리는 군대를 거부한다. 그러면 국방은 누가 지킵니까?
조금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초창기 때 모습입니다. 이렇게 남자들이 거의 반열차로 올라왔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지금 여자들의 행태를 보십시오. 지금 심각한 부분들은 다 블라인드 처리를 한 겁니다. 지금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본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과연 지금 시청광장에서 대낮에 어린애들까지 다 모이는 자리에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우리 지금 사회를 보신 우리 대변인께서는 이런 사진 하나 올렸다가 얼마 전에 카톡에서 한 달 정지를 당했습니다. 다음에서 한 달 정지 당하는 것을 시청광장 대낮에 주말에 사람들 앞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는 왜 정지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보십시오. 이게 지금 남성 쿠키를 남성 성기 모양을 과자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부채를 만들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채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나눠줄 부채입니까? 토요일날 대낮에 모든 사람 남녀노소 지나다니는 그런 거리에서 이걸 보십시오. 민망해서 보여주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이 버젓이 진열하고 보란 듯이 사람들 앞에서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사진들 여러분들 보시라고 뒤에다 사진으로 다 첨부했으니 여러분들이 좀 바로 알고 언론이 올바르게 정직하게 상황을 알고 편향되지 않게 보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무조건 지지하는 식으로 나가는 게 진보입니까?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뭐 국민 88.5%가 찬성한다. 그렇게 2020년에 보도했어요. 그 보도자료 나가니까 주요 언론이 다 보도했습니다. 저희가 믿기지가 않아서 다시 여론조사했더니 55.3%가 반대했어요. 그때는 동성애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국민들은 반대한 겁니다. 이번에 국가인권위원회가 67%가 차별금지법에 동의했다 그랬어요. 저희가 다시 조사했더니 거기에는 동성애 성전환 그런 말 없습니다. 동성애 성전환 그런 것들을 물어봤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53%가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아 다르고 어 다른데 그렇게 일방적인 보도에도 나가고 또 시민단체들이 올바른 여론조사에서 내보낼 때는 이것이 주요 방송에서 보도가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서 할 수 없이 지면을 사서 전면 광고로 나간 겁니다. 그 결과도 여기 있으니 여러분들 질문 내용까지 다 있으니 잘 보시고 공정하게 보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 건강한 성윤리와 가정과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정말 우리가 건강하게 바르게 잘 교육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하시고 고민하시면서 이 문제를 잘 다루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